자, 그리고요, 상빈 씨를 기다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. 뭐죠, 뭐죠? 지난번 출연 당시 다음에 나올 때는 이 복근을 만들어 오겠다고 했는데, 한번 다음 약속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?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. 줏대 있게, 줏대 있게. 진짜게. 다음 컴백 때까지 만들겠습니다. 혹시 이 공약 기억 나시나요? 만약에 복근을 만들지 못하면 상빈 씨가 저희 주관하에 커피를 쏘시기로 했고, 복근이 있으면 저희가 상빈 씨에게 소고기를 사드리기로 했는데. 이게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. 예. 그리고 복근을 만드는 것보다 예. 그냥 빨리 그 스태프분들의 그 커피를 사드릴 돈을 마련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네. 자, 근데요, 또 지난번에 이 스트레이키즈에서 승민 씨가 네. 이 주간의 스페셜 MC를 하셨잖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주간 아이돌의 스페셜 MC를 맡게 된 스트레이키즈의 승민입니다. 우리 승민 씨. 네. 환영합니다. 네. 그래서 혹시 승민 씨가 조언이나 팁 같은 거 주셨는지. 내가 가서 뭐 좀 담백하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캐릭터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, 예. 했더니 그냥 형 하던 대로 해. 뭐 형 어떻게 해도 캐릭터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. 워낙에 뭐 청국 씨가 재밌으시니까. 아닙니다.